실키 이제 두 달 된 실키 세 마리를 야외 닭장에 가지고 와서 기존 백봉 오골계 병아리들하고 이제 합사를 시켰습니다. 어쩌고 웃는지 보려고 서로 쪼는지. 실키가 순해서 덩치는 크지만 백봉 오골계 병아리를 쪼진 않을 것 같은데, 거꾸로 한 달 된 백봉 오골계 병아리가 혹시 낯선 실키 병아리를 쪼는 것 쫄까 싶어서 잠시 관찰을 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. 덩치는 훨씬 실키들이 크죠. 한 달 더 자랐으니까. 근데 백봉 오골계들이 못에 빠져가지고 한 달 된 백봉 오골계들이 텃세를 부리는지 그걸 지금 지켜보는 중입니다. 요 특히 백봉 오골계 병아리들은 아주 못돼 빠져가지고 자기 동족 중에 조금이라도 피가 보이거나 하면 막 쪼더라고요. 엉덩이 특히 부분에 피가 보이면 사정없이 쪼고 계속 쪼아 됩니다. 쪼아 돼가지고 결국 다섯 마리가 죽었습니다. 지난주에 야외 닭장에 갖다 놨는데. 자, 현재까지는 뭐 실키 병아리하고 백봉 오골계 간에 서로 쪼고 이런 것은 안 보이는데. 어 이제 우네. 예, 우리 집에 있을 때 숨소리도 안 들리도록 조용했는데. 지금까지는 뭐 서로 간에 별 없네요. 실키 울음소리가 특이하네. 백봉이 실키를 쪼나 안 쪼나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. 덩치는 실키가 더 크지만 요 백봉 요놈들이 아주 못돼 빠져가지고 오히려 순둥이 실키를 괜히 쪼아가지고 피를 보게 하거나 해서 혹시 죽일까 싶었어. 보는 중입니다. 아 요놈들 참 못돼 빠진 놈들이네. 지금까지는 아직 쪼는 건 안 보입니다.